네, 안녕하세요. 화폐 수집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현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수집한 한국은행 미사용 롤 주화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김치 냉장고 통에 최대한 공기랑 접촉을 안 하게끔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국은행 롤 주화는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자, 한번 자,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2014년 500원짜리 한국은행 롤 주화입니다. 자, 2014년 롤 주화고요. 자, 될 수 있으면 공기랑 이렇게 접촉하지 않게 이렇게 랩으로 한 번 더 감싸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렇게 습기 제거제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이 습기 제거제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좋은 거 찾으시지 말고요. 다이소나 이런 데서 가장 저렴한 거 그런 거 하나 준비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효과가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12년 50원 롤 주화. 자, 이건 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보시면 2003년 롤 주화입니다. 10원짜리 구형 10원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포장이 잘 안 돼 있는데 이것도 롤 주화입니다. 구형 10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2014년 100원 롤 주화입니다. 2014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이네요. 네, 2014년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르게 붙어 있네요. 자, 이건 자, 2015년 50원 롤 주화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한국은행 들릴 일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구매를 해서 모아둔 건데 그렇게 수량은 다른 수집하시는 분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이것도 2006년 10원짜리 롤 주화입니다. 조금 특이한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특이한 게 별로 없어요. 이것도 2006년 10원 롤 주화고요. 이거는 2011년 50원 롤 주화입니다. 저도 이게 롤 주화가 정리가 너무 안 돼서 10원 롤 주화가 제일 많아요. 보시면 거의 다 10원 롤 주화입니다. 보시면 이건 2004년 구형 10원 롤 주화고요. 거의 다 10원, 50원 이렇게 롤 주화밖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2013년 50원 롤 주화. 자, 이건 2015년 신형 10원이죠. 신형 10원 롤 주화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2015년. 자,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 역시 구형이랑 신형 10원이랑 크기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이것도 2015년 50원 롤 주하고요. 자, 한번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2015년 50원 주합니다. 보시면 아주 겉에 있는 동전이지만 미사용이라서 아주 광택이 훌륭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10원 롤 주화는 한 묶음에 500원에 한국은행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0원 롤 주화는 이렇게 2,5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2,500원으로 한국은행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100원 주화는 자, 한 롤에 5,000원. 자, 이렇게 한 롤에 5,000원에서 5,000원에 한국은행에서 교환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전 중에 가장 액면가가 큰 500원은 한 롤에 25,000원에 이렇게 롤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요. 보시면 여기 약간 에러가 조금 에러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약간 생산 과정에서 손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풀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이거는 제가 이거 교환하고 나서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풀이 묻어 있네요. 그리고 한 번씩 저도 이렇게 미사용 주화를 한번 뒤집어서 확인할 때 코인 튜브에 이렇게 미사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곤 하거든요. 한번 열어서 어떤 주화가 있는지 혹시라도 에러가 있는지 요거 찾기 위해서 이렇게 튜브로 보는데요. 자, 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미사용이라서 맨손으로 만지진 않겠습니다. 안에서 동전들끼리 부딪히는 걸 최대한 막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신형 10원도 이렇게 미사용을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구형 10원, 이게 요즘 나오는 신형 10원입니다. 지금 2020년 신형 10원짜리 동전도 한국은행에서 교환을 해준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은행 갈 시간도 없고 거리가 제일 가까운 한국은행이 부산에 있어서 지금 좀 가기는 조금 그렇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 있으면 부산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10원 롤 주화나 신형 동전 그다음에 미사용 롤 주화를 바꾸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동전 만지실 때는 특히 미사용 동전 만지실 때는 맨손보다는 장갑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 동전을 손으로 만졌을 때 어떻게 변색이라든지 훼손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 중인 영상이 있어요. 물론 일반 이렇게 일반 동전은 아니지만 은화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다음에 그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저의 또 다른 수집품인 한국은행 미사용 롤 주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액면가가 작은 10원이나 50원 롤 주화는 수집하시기에 아주 좋아요. 가격도 교환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생각보다 작아서 수집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또 다른 수집품인 한국은행 롤 주화 전체적으로 한번 싹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더 신기한 화폐, 특이한 화폐,
기괴한 화폐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